관리하는 것들을 좀 계절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 바꾸자니 이제 뭘 바꿔야 될지.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즈뷰티 에디터 스만입니다. 저도 이제 막 아우터 입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옷도 갈아입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을 좀 계절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를 유튜브 시작하고 계속 하고 있죠. 안 그러면은 건조해지고 추워지는 환경에 피부가 적응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책을 보고 이제 잘 쓰고 있는데 바꾸자니 이제 뭘 바꿔야 될지 이런 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올해 봄 여름에 추천 많이 했던 제품들 위주로 어떻게 바꿔주면 좋은지 추천한 거는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절 바뀌면서 이미 이제 물어봐 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날씨가 바뀌면서 피부에도 조금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 그래야 보호를 할 수 있다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스킨케어인데, 스킨케어 제품 중에 세 개 다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딱 우선순위를 정하자면은 크림 바르는 거 하나만큼은 꼭 바꿔주자. 올해 총정리에서 추천했던 거 요거 이제 토리든 솔리드인 크림이고요. 우리가 이제 채널에서 보습감을 제일 가벼운 건 1번, 제일 무거운 거는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가을에는 거의 다 이제 2번 세트 쓰고 계실 텐데, 스킨케어 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얼굴이 당기고 이런 느낌이 좀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3번 세트 그리고 나는 기름이 진짜 많아가지고 가을에도 건조함을 전혀 못 느꼈다, 완전 지성이다라고 하시면 2번 세트로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피부 타입을 난 잘 모르겠다, 요 표를 봐도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간 피부 타입일 거기 때문에 3번 라인 요걸로 가주시면은 맞습니다. 스킨로션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매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된다, 요 타이밍이다, 이렇게 피부가 난 좀 많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체하시고 11월 말 조금 덜 돼가지고 마간남 요거 가져오려고 지금 잡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기다려주셔도 좋다. 그 다음은 선크림. 형 선크림은 타시사초에 그냥 바르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뽀송한 좀 선크림, 벤튼 선크림 이런 거 추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촉촉한 선크림을 바꿔주자 라고 해서 한 8월부터 많이 또 추천한 게 요 유이크 수분 선크림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스킨케어에서 보습감을 올려줘도 여름에 바르던 좀 뽀송한 선크림 이런 거 바르면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옷을 두꺼운 걸 입었다가 다시 살짝 벗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개기름, 피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기 때문에 조금 뽀송한 선크림 좀 내려놓고 이렇게 조금 촉촉한 유기자차 뭐라고 하는데요, 요 유이크 선크림 추천하는 이유가 백탁 없이 좀 로션처럼 발리는 이런 선크림 중에 그래도 조금 유분감이 적은 축에 속하는 선크림이라서 올해도 한 30개는 저도 써본 것 같은데 그중에 제일 사용감이 좋아가지고 추천했었고요. 이렇게 좀 촉촉하긴 한데 번들거리지 않는 선크림은 사실 여름까지도 쓸 수 있는 사실 그런 옵션인데, 벤튼 같은 진짜 뽀송한 선크림 쓰실 때보다는 겨울에도 조금 편안하게 피부 나실 수 있을 거다, 요거 말고 나는 피부가 진짜 건조하다라고 하시면은 웰라주 선크림도 저희가 옛날에 한번 추천했었죠. 그것도 건성분들 쓰기 좋습니다. 사실 선크림은 그냥 사시사철 바르면 되지만 제품 골라주는 거 요게 피부에 주는 편안함이 진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안, 폼클렌징에 다들 예민하시잖아요. 요것도 바꿔주면 좋은데 이건 사실 바꿔준다기보다 살짝 빼주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방식인데요. 여름에 피지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약산성 클렌징폼 기본적으로 쓰고 저녁에 한 주 3회 정도는 약 알칼리성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기름 잘 잡아주는 클렌징폼 쓰자 뭐 이런 얘기 했을 텐데요, 사실 기름을 잘 잡아주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건조한 시즌이 왔기 때문에 약산성 하나로 쭉 밀고 가면 된다. 혹시나 요 약 알칼리성 요거 쓰시던 분들은 살짝 이제 넣어놨다가 봄부터 다시 꺼냈으면 됩니다. 약산성 클렌징폼은 제일 무난하게 추천하는 거는 채널에서 S네이처 라이스폼, 가장 좀 순하고 무난하게 쓰시기 좋고요. 그래도 겨울에도 기름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칼리를 그래도 조금 써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클렌저인데, 사실 옛날에 추천했던 뭐 이지엔트리나 메디필 이런 것도 좋거든요. 근데 요게 다른 것들보다 뽀득뽀득거리는 느낌이 조금 덜하고 피부 자극도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알칼리 계속 쓰실 분들은 요것도 괜찮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로 가을 겨울 쭉 나셔도 오히려 좀 건조해지는 계절에 잘 맞으실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세안하고 같이 이제 붙을 수 있는 게 또 각질 관리인데, 저희가 이제 여름에 많이 추천했던 거는 이지엔트리 클레이 마스크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피지 관리까지 같이 되는 거긴 하지만 피부를 조금 건조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필링 젤이나 패드 이런 걸로 좀 교체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또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뭐 에센스 같은 것도 추천하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자취를 하기도 하고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관리 이런 거에 조금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샴푸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머리 부시시한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가을 겨울에 저희가 여름에 추천 많이 했던 샴푸는 에센오브 티트리 샴푸, 그게 이제 기름 좀 싹 잡아주고 이런 건데, 여전히 나는 머리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샴푸 하나 추천드리면 요거 라보에이치 비듬 샴푸. 사실 가을 겨울 또 비듬이 고민이 많잖아요. 기름 끼고 그런 게 아니라 적당히 이제 촉촉해져서 모발이, 그것도 좋고 라이아 프로틴 샴푸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뭐 트리트먼트나 에센스 이런 거 별도로 써줘도 좋지만 샴푸 그냥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특히 이제 가을 되면서 뭐 비듬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셨던 분들이라면 기름을 다 뺏어가는 샴푸들이 오히려 이제 두피를 건조하게 해가지고 비듬이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샴푸 써주시면은 비듬 관리가 오히려 좀 더 된다. 트리트먼트
어카운트 추천 같은 것도 많이 요청해주셨는데 까밀 때 그냥 같이 하는 거 뭐 라보에이치나 라이아 이런 것도 많이 추천드렸었지만 올해는 그냥 저는 이런 거 좋더라고요. 샴푸만 그냥 하고 샤워실에서는 머리 이제 말리기 전에 킬링버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건데 머리 젖은 상태에서 그냥 뿌리고 이제 말리면 되는 거라서 부시시한 머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잡히고 푸석푸석해 보이면 모발이 은근히 또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잡을 때 오히려 헹구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 그 다음에 좀 바꿔주면 좋은 거는 바디케어 용품들 저희가 또 추천 많이 하잖아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좀 못 챙기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각질 하얗게 떨어지는 막 이런 거 있거나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등드름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데 사실 요거는 교체보다는 그냥 또 여전히 추천인 것도 있어서 에센오브 바디워시랑 바디미스트 요거만큼은 저희가 그냥 사계절 내내 저도 쓰고 있고 추천도 많이 하는 제품인데요. 나는 조금 더 피부가 건조함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에센오브 바디미스트 중에 바디크림미스트 요것도 이제 공동 개발한 거였는데 바디미스트에 크림 성분을 살짝 넣어서 조금 더 이제 보습감 있게 쓰기 좋게 한 거고 바디로션도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요거 일리용 거 올해는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디로션은 그냥 순하고 무난하고 향 없는 거 그렇게 쓰면 된다. 여기에다 막 향 좋은 거 막 생각하고 이러면은 향수 냄새랑 섞여서 좀 막 불편한 것도 있고 그거는 진짜 비싸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바디로션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순한 거 이런 거 추천드리고 저는 사실 각질이 생기면 좀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보습만 잘해주면 각질이 진짜 많이 잡히거든요.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요거 바디 크림 미스트 몸에 뿌려주고 다리 쪽이 조금 그래도 건조해서 각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만 바디로션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디 관리는 사실 필수라기보다 기존에 이제 바디 워시랑 미스트 잘 쓰시던 분들은 계속 쓰시고 조금 이제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이런 거 써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딴 얘기인데요. 겨울에 페이크 삭스 발목 양말 이런 거 신으시는 남자분들이 있던데 패션은 취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너무 춥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신으면 각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다리에 그런 것들보다는 긴 양말로 신고 다니자. 이게 사실 가장 쉬운 각질 관리입니다. 사실 이 중에 이제 스킨케어는 항상 필수로 바꾸자고 얘기하고 선크림이랑 세안 요 정도는 좀 필수로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헤어나 바디 같은 경우는 이미 쓰시는 제품들도 되게 다양하고 어떤 분들 뭐 오일도 바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선택적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린 제품 저희가 계절에 맞게 교체할 수 있게 컨텐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간혹가다 요거에 대해서 또 바꿔줘야 돼? 막 이런 것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화장품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시던 거는 좀 넣어두시고 봄에 다시 꺼내서 쓰면 되니까 오히려 계절에 안 맞게 써서 생기는 문제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절에 맞게 좀 바꿔보시고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비욘드 그루밍 카페로 와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다는 거. 가을 겨울도 관리 파이팅해서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